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론데리 꽃입니다요. 예쁘기도 합니다. 저도 다육이가요. 이렇게 꽃이 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요. 꽃핀 거 한번 볼게요. 선인장인데 이것도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백분이, 꽃도 백분이 이렇게 발라져 있죠. 세상에, 요것도요,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파마머리에 꽃이 피었네요. 꽃이 피기 직전입니다. 베이비 핑거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쁩니다요. 꽃은 안 피었지만요. 꽃 핀 것처럼 예쁩니다. 방울복랑 금입니다. 오늘도요, 토둥이 다육에 왔습니다. 두 포트 심었나봐요. 예쁘기도 하지요. 어울립니다요. 긴꽃다루도요. 야생 델피늄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선이 딱 올라갔는데요. 희경화보 요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사장님께서 요렇게 해서 톤을, 색감을 요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스카프를 심으려고 자 요거를 특별히 주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를 새로 요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스카프를 심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핑크 겨반개입니다. 아주 많이 피었어요. 자 요렇게 신상 화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숨터 공방 화분 롱분입니다. 또 지난주에 숨터 공방 화분 나온 것에서 조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길이가 길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양은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왔답니다. 자 요거는요 개당 3만원짜리예요 15 곱하기 23입니다. 15 곱하기 23. 굉장히 좀 길어요. 롱분입니다. 자, 세트로 하시게 되면 5만원에 갑니다. 두 개 하시면 6만원이죠? 5만원 이렇게 가고요. 개당은 3만원이에요. 숨터 긴 롱분. 이렇게 해서 가격 적어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또 신상으로 새로 입고됐는데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요 숨터 공방 화분은 흙이 좋을 뿐더러요. 단단하고요. 무게감이요. 일반 화분보다는 조금 좀 가벼워요. 장점이죠. 단단하면서도.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은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뒤에 거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도 나와있고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높이가 적당하게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죠. 숨터 복단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5,000원이고요. 개당 25,000원입니다. 이것도 신상으로 새로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깜찍한지요. 자 모양이요 이렇게 돼 있고 각이각색으로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달아져서 나왔어요.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가격도 착합니다요. 15,000원입니다. 숨터 2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15cm라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 자 밑에 이렇게 보면 다리도 탄탄하게 잘 달려서 이렇게 나왔고요. 무게감도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우와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깔끔하니 예쁘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 모양이요. 요거는요.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도 되어 있고요. 요렇게도 되어 있고, 요렇게도 되어 있고. 모양이, 색감도 요렇게 되어 있고요. 또, 리본 장식을 요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요렇게 나왔는데요. 랜덤으로 가야 됩니다. 요. 고를 수가 없어요. 자, 가격이 요게 3만원 정도인데요. 사장님 요거 가격을 요렇게 돼가지고 가격을 엄청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26,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아까 3만원짜리 보셨죠? 그거보다는 약간 높이가 작고 넓이가 조금 넓고 요런 상태예요. 아까 여기 3만원짜리였잖아요. 높이는 여기 3만원짜리가 조금 높고요. 요게 조금 더 넓어요. 여기가. 높이는 요 정도 차이 납니다. 요건 또 아주 뭐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요, 요렇게 저렴하게 잘 해주셨어요. 숨토 조각 요렇게 해주세요. 문의는 랜덤으로 갑니다. 요화분도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답니다요. 심어놓으면 아주 깜찍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요런 화분이죠. 사장님은 요거 의아리 코코노엘을 요렇게 하나 심어놨는데요. 저는 요거 의아리보다도 요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삼색 찔레를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이쪽 보세요. 너무나 잘 어울리죠. 자, 요것도 숨터 1호-1번 이렇게 해주세요. 가격 15,000원이에요. 약간 늘어지는 거 이런 거 심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요 숨터 1-6이에요. 바늘꽃을 이렇게 모아심기를 하셨어요, 사장님은. 자, 요런 거를 모아심기를 해도 되지만, 약간 늘어지는 거를 심어도 굉장히 예쁘겠죠? 여기에도. 자, 이미지 요렇습니다. 롱분입니다. 자, 화병.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오신 분들은 막 5개씩 업어가신 분도 계신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그러겠죠? 자, 요거 화병 2만원입니다. 색감은요. 자, 요렇게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요렇게. 모양도 요렇고요. 뒤에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요렇게 잘 생겼습니다. 작품처럼 생긴 요 화분이요. 너무나 멋지게 잘 생겼죠. 작년에 아마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공방 화분인데요. 너무 멋지게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름은요. 코사지 긴 롱분입니다.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딱 요거 단품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는 사장님께서 오르기 전 가격으로 요렇게 입고 해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이거 가격이 8만원이랍니다. 개당. 많이 올라서 이거를 못하셨대요. 단품입니다. 요것도요, 딱 요거랍니다. 코사지 롱분 4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올라가지고요, 6만원 정도 한답니다요. 근데 요건 오르기 전 가격에 이렇게 사장님 받아놓으신 거랍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개당 45,000원입니다. 세트가 아니고요. 자, 요거는 새로 또 요번에 입고가 됐는데요. 참 멋있게 잘생겼어요.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품 유약까지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백화등이나 이런 것들 긴게 늘어지는 거 심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은 이런 나무 롱분입니다. 가격은 38,000원입니다요. 자, 요거는 38,000원인데요. 세트로 하게 되면은요 7만원 2개 이렇게 보내드린답니다. 요 화분요. 우와, 폈어요. 드디어 분홍 터리풀이 폈습니다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분홍 터리풀이요. 굉장히 대품이죠. 자, 이 화병도 대품입니다요. 큽니다요. 19x19입니다. 가격 25,000원이고요. 색상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빈티지 롱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한 가격인데요.
뭐 가지각색으로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생겨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만원이에요. 아주 저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쳐놓고는 롱분 이 가격이 퀄리티가 괜찮습니다요. 자, 빈티지 롱분이고요. 요 화분도요 새로 또 입고 있습니다. 요 화분이 심어놓으면 아주 또 멋지다고 또 말씀하신답니다. 라인 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름을 라인 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도 착합니다요. 14,000원입니다 색상도 요렇게 한 서너 가지 색상으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요. 크로바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크로바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10,000원이고요. 요거는 둥근분 10,000원 요렇게 나가잖아요. 요것도 심어 놓으니까 예쁘다고 활용도가 또 높다고 또 요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둥근분 요거 10,000원이고요. 크로바 중짜입니다. 우짜자자자 화분이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 14,000원짜리고요. 크로바 대짜입니다. 요거 20,000원짜리예요. 23이라 굉장히 큽니다요. 홍천조 산란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요 화분은요. 야생 접시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00원입니다. 요즘에 여기에다가 바이솔도 심고 하느라고요. 오, 엄청 주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장님 다시 재입고 또 많이 하셨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야생 접시분 12,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또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요 화분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빈티지 순분입니다. 숨자예요. 2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2번이고요. 요거는 빈티지 순번 1번입니다. 똑같이 20,000원이에요. 자, 생김새가. 자,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1번, 2번 요렇게 해주세요. 요 화분은 조형토 1번 요렇게 되어 있죠. 높이가 요렇게 좀 높아져 가지고요. 심으니까 심을 게 굉장히 많다고 또 하셨답니다요. 요런데 제라도 또 심으니까 굉장히 또 어울렸다고 요렇게 말씀하셔요. 요건 10,000원이고요. 요거는 달분 요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높이가 꽤 괜찮아요. 이게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10,000원 요렇게 해서 그런지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원래는 12,000원짜리예요 전부 다. 근데 사장님께서 요렇게 해서 10,000원에 보내고 계십니다요. 자, 요건 조형토 1번, 요거는 달분 요렇게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큰 요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요런 화분인데요. 대형 복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0원짜리예요 자, 여기가 요렇게 두 번 꺾인 게 있고요. 요렇게 한 번 꺾인 게 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형 복단지 40,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복단지 20,000원짜리인데요. 자, 요것도 한 번, 두 번 꺾인 게 있고요. 요렇게 또 한 번 꺾인 게 있어요. 자, 복단지 20,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여기가 허리가요. 잘록하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삭주를 요렇게 심어 놓으면은 늘어져서 굉장히 또 잘 어울리죠. 요거는 복단지 롱분 14,000원 요렇게 해주세요. 희경 화분이요. 새로 입고가 됐어요. 자, 멋진 화분도 또 많답니다요. 그런데 희경 화분으로요. 자, 이 금액에 20% 할인해 드립니다. 요번에만 사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희경 38-1번인데요. 세 점이 딱 요렇게 있어요. 자, 요 금액에 20% 할인해 드립니다. 요거 잘 적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색감이요. 아주 오신 분들이 색감이 이쁘다고요. 많이 들어오고 가셨답니다. 벌써. 자, 색감 요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요렇고요. 조금 더 진한 것도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자, 진한 것도 색상이요. 예전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요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희경 50입니다. 희경 50 요렇게 해주시면 요 금액에 20%가 할인이 되는 겁니다요. 그러면은 만 원이 할인되면 요게 4만 원이 되는 겁니다요. 자, 요번 방송분만 그렇습니다요. 다음 방송분은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요거는요, 희경 36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근상찔레, 벨벳찔레를 근상으로 요렇게 심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예쁘고요. 요거는 또, 삼색찔레를 요렇게 심어놨죠. 나름대로 또 요렇게 함께 어울리네요. 자, 옆에서 보면은요, 색감이 요번에는 요렇게, 요런 톤이 들어가가지고, 색상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희경 36,000원이죠? 7,000원가량 할인이 되면 29,000원 정도, 요 정도 되죠. 많이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고금액에 할인, 바로 청구서에 할인돼서 갑니다. 자, 요거는요, 할인이 안 된답니다요. 자, 요거는 왜 할인이 안 되냐면요. 받을 때 사장님께서 요거를 아예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신 거래요, 요거를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입니다요. 희경 24입니다. 24,000원짜리. 원래는 요게요, 28,000원 정도 되는 상품이랍니다요. 그래서 아예 요게 할인이 되어서 요렇게 나가고 있는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인이 안 되고 제외 상품입니다. 요렇게요. 희경 24구요. 자, 요거는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저렴합니다요. 자, 희경 26,000원짜리인데요. 스트렙토카르푸스를 심으신다고 요거를 한 30개를 주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요거는 한 가마를 따로 받으셨대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가격이 요렇게 착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요. 26,000원에 20%면은요. 2,500원 계산하면 5,000원이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2만 몇백원 요렇게 되죠. 2만원 아마 요렇게 될 겁니다요. 자, 요게 2만원이면 요거 24,000원이잖아요. 요거보다 더 할인이 더 저렴하게 요렇게 나갑니다. 요번에는 요렇게 나갑니다요. 자, 요렇게. 요번 방송에는. 그러니까 요게 좀 비싼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자, 요거 할인해 드린답니다. 그래서 요걸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이렇게요. 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경 26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희경 38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높이가 예전 것보다 조금 높아요. 요것도요. 요게면은 20%. 자, 거의 8,000원 정도 할인되면 이게 한 3만원 정도 되죠. 자, 요거 희경 38이고요. 요거는 희경 64 요렇게 되어 있어요. 64,000원짜리예요. 20% 되면 13,000원 정도 할인이 되죠. 롱분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롱분에다가 빈돌이를 갖다가 요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또 빈돌이 굉장히 또 예쁘네요. 자, 요거 희경 64입니다. 자, 요거는 희경 46,000원짜리인데 다시 1번을 해놨어요. 46,000원짜리가 있어서 46-1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것도 20% 바로 할인됩니다. 자, 요게 희경 46이네요. 그래서 요게 희경 46-1번이고요. 요게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요. 저도 요거 하나 가져가야 되려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나요? 아주 독창스럽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색감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요거 희경 46입니다. 4,600원씩 곱하기를 하면은 거의 뭐 9,000원 돈 할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3만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희경 46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희경 54입니다요. 자, 요거요. 54,000원짜리예요. 희경 54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가 굉장히 넓습니다요. 분재 화분입니다. 자, 요거 희경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000원짜리가 많네요, 보니까. 요거는요, 희경 46 가지고 사각이라고 요렇게 꼭 적어주세요. 46,000원짜리 화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네요.
자, 요거는 분재 화분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것도 분재 화분입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60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희경 50입니다. 5만원짜리예요. 아주 뭐 사이즈가 다양해가지고요. 요 가격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요. 옆에 요런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고사지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발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희경 50-1번 요렇게 해주세요. 5-1번 요렇게 해주세요. 5만원짜리예요. 희경 50-1번 요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희경 5-1번 요렇게 해주세요. 사장님 요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희경 70 요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큽니다요. 요거는 요거랑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솔 심는데 요거 아주 심으면 뭐 멋지죠. 자박지 화분요. 35,000원짜리고요. 요거 큰 거는 45,000원짜리입니다. 돌가루 화분요. 요거 2만원짜리고요. 큰 거 있죠. 이런 거. 4만원, 5만원 뭐 이렇게 크기대로 있어요. 요거는요. 여러 가지 저기로 재질로 크기 사이즈로 있으니까 요거는 문의해 보셔요. 사각으로 된 홍조 화분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세트 개념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당 8만원짜리입니다요. 자,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사장님이 요것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반달 모양으로 된 요렇게 홍조 반달이에요. 2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깜찍하게 생겼죠? 자, 요거는 홍조 25,000원짜리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홍조 25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호박 화분이에요. 자, 요 호박 화분은요. 색상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홍조 호박 25,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 화분이요. 여기 색감은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보이고요. 자, 코사지는요. 각자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홍조 22,000원짜리입니다. 자, 선생님 화분입니다요. 자,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공룡알 화분 요렇게 길게 생긴 것처럼 요렇게 생긴 거 55,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또 요렇게 생겼어요. 사각으로 돼서 요렇게 생겼는데 55,000원짜리예요. 자, 요걸 두 개 합치면 11만원이죠. 요거 11만원에 요걸 구매하시면 38,000원짜리 선생님 화분 요게 선물로 따라갑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1번으로 해주시고요. 선생님 화분 1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선생님 화분 2번으로 해주세요. 자, 요거는 5만원짜리고요. 선생님 화분 요거는 6만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11만원입니다. 요거 구매하시면 요거 45,000원짜리 선생님 화분 요렇게 선물로 따라갑니다요. 요거는 2번으로 해주세요. 요렇게 딱 두 세트 이렇게 선생님 화분 나갑니다. 수타로 만든 요 화분이요. 엄청 가볍게 되어 있어요. 엄청 퀄리티 있게 요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요. 자, 요 화분은 3만원짜리예요. 수제 수타 3만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 화분은요. 굉장히 단단하면서요. 가벼워요.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옥토 화분입니다. 자, 요거 55,000원이고요. 요거 6만원이고요. 요거 4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16만원 요렇게 되는데요. 묻지 말아요. 그냥 요거 10만원에 나갑니다요. 요거 1번 세트고요. 요거 한 세트 요렇게 나갑니다. 요번에요. 그리고 요거 2번으로 나갑니다. 자, 55,000원. 55,000원 이렇게 나갑니다요.
그냥 묻지 말어 요거 2번으로 10만원에 나갑니다. 세트로 그냥 요렇게 나갑니다. 요분에 옥토화분 두 세트 요렇게 해서 아주 그냥 아주 특가로 나갑니다. 자, 요거 1번 세트고요. 요거 2번 세트로 나갑니다. 두 세트 요렇게 나갑니다. 옥토화분이요. 솔길 화분입니다. 자, 요 솔길 화분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요게 가격이 조금 비싼 건데 여기 있죠. 요 밥이 있어요. 요 밥 때문에 사장님께서 가격이 원래 여기 12만원짜리랍니다. 10만원에 나가면서요. 요게 또 선물까지 하나 따라갑니다. 요거 안에 거. 요렇게 선물 따라갑니다. 솔길 10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타원형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솔길 화분 2번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멋지게 생겼습니다요. 자, 요거는 솔길 화분 2번으로 해주세요. 8만원짜리에요. 자, 요거 선물로 갑니다. 그냥 가격을 묻지 말아 선물로 갑니다요. 요게 4만원 정도 요렇게 4만 5천원 정도 요렇게 하는 화분인데요. 자, 요거 2번에 선물 요거 따라갑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선물 요렇게 해서 넣 요렇게 안에 넣어서 갑니다요. 특가로 갑니다요. 요분에요. 자, 요것도 솔길 화분 4번입니다. 자, 요게 8만원짜리에요. 요 화분이 8만원짜리인데 요거 선물로 따라갑니다요. 자, 요렇게 안에 넣어드릴게요. 요게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안에 요렇게 해서 솔길 4번이고요. 자, 요거는 솔길 3번입니다요. 요거는 6만원짜리 화분이에요. 솔길 화분 요렇게요. 자, 요것도 요거 따라갑니다요. 요거 자, 요 화분 따라갑니다. 요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요분에는 요 사장님께서 선물을 요렇게 하나씩 그냥 넣어드립니다요. 자, 요거 4번이고요. 솔길 5번입니다. 요게 6만원짜리인데요. 자, 요거 따라갑니다. 선물로요. 요거 따라갑니다. 자, 다음은 요 화분인데요. 자, 요거 솔길 6번입니다. 6만 5천원짜리에요. 요 화분이요. 자, 요렇게 생겼어.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요 화분, 좀 묻지 말고 그냥 요 화분 하나 넣어서 갑니다요. 요렇게요. 자, 4만원, 4만 5천원, 뭐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그냥 여기에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선물로 따라갑니다. 요거 솔길 6번이고요. 자, 요거는 솔길 7번입니다. 요 화분하고 요거하고 두 개 가격이요. 10만원, 뭐 10만 5천원 뭐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걸 세트로 요렇게 묶어가지고 10만원에 자, 요거 선물로 따라갑니다. 요 화분이요. 요렇게 해서 요 화분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 두 점이에요. 두 점을 10만원에 선물 요거 따라갑니다. 요거는요 번호가 7번으로 해주세요. 요렇게 솔길 7번이고요. 요거는 솔길 6번입니다. 요게 비슷하게 요렇게 모양이 이미지가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 화분이 두 개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 세트로 10만원이고요. 요 솔길 화분은요 요렇게 세트로요. 자, 선물 요거 따라갑니다요. 자, 선물이 선물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화분이요. 자, 요거 두 개 10만원에 구매하시면 요게 선물로 따라갑니다. 솔길 6번이고요. 요거는 솔길 8번입니다. 자, 요거는 한 6만원짜리 되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렇고 요건 5만 몇천원짜리 화분인데요. 두 개 합치면 10만원이 더 되는 요런 가격인데요. 10만원에 요거를 구매하시면 두 개에 10만원에 구매하시면 요게 선물로 따라갑니다요. 자, 요거는 8번 세트예요. 자, 요렇게 해서 8번으로 요렇게 해서 갑니다. 자, 요거 10만원에 요렇게 갑니다요. 자, 그리고 또 요거는요. 9번입니다. 자, 요거하고 가격이 10만원이 더해요. 그런데 솔길 9번 요렇게 해주시고 가격은 10만원에요. 자, 요게 선물로 따라갑니다요.
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물 가격이요. 보통요. 4, 5만 원 합니다요. 이렇게 해서 두 개에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이게 선물로 따라갑니다. 솔길 화분도 아주 파격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요. 조각 접시분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색상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토동이 다육의 마스코트 토동이 흙이에요. 다육이 흙입니다. 자, 요거 다육이는요. 100%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제라, 가랑코에, 그 다음에 또 가제발 선인장류, 그 다음에 또 요새 뭐 단해의 여왕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밭흙은 한 30% 정도 넣어도 되고요. 구매한 흙은 한 15%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도 거기 이제 야생아들은 성격이 다 달라서 여기에다가 흙을 더 첨가해갖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사장님 나름대로 요렇게 보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요 흙은 받아 보시면은 요거를 컬러 가지고 돌돌돌돌 말아 놓으면은 얘가 통풍이 되면서 말라요. 그러면 사용할 때 먼지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스프레이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약간 좀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20kg에 56,000원인데요. 5만 원에 가고요. 충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미르몰약 대표님 그 사용하시는 그 자재가 전체가 다 천연에서 와가지고요. 거기 대표님께 부탁해서 거기 원료를 여기에다가 벌레 생기지 말아라고요. 이렇게 해서 충을 강화해놨어요. 그 만만치 않답니다. 가격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0kg는 28,000원에 갑니다요. 요거는 가격이 택배비 포함이고요. 요즘 이제 벌레가 많이 생기죠? 한방에 K입니다요. 요거는 벌레 생긴데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돼요. 개당 가격은 6,000원이고요. 요걸 두 개 하시든 아니면 S랑 요렇게 씻기시면 개당 가격이 5,000원에 갑니다. 요걸 다 사용하시면은요. 요거 다이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건 벌레에 사용하는 거예요. 15,000원이고요. 용량이 대용량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이거 10배 용량이에요. 비싸긴 합니다만은 이거 10개 값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죠? 이렇게 크게 저처럼 꽃을 많이 키우시는 분은 그래도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하시면 조금 좀 저렴하게 이렇게 갑니다요. 이건 8만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 한 방에 S예요. 우리가 스카프나 이런 걸 키우다 보면은 잎에 세균성으로 이렇게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칩니다. 다육이한테도 치고요. 바이솔 같은 거 물음이 오는데 세균, 균으로 오는데 치는 겁니다요. 한 방에 S고요. 요걸 다 사용하시면 보르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게 15,000원이에요. 자, 보르도 대용량이 있어요. 다섯 개 용량입니다. 다섯 개는 75,000원인데 요거 6만원에 갑니다요. 자, 요거 제가 분갈이 해서 매일 뿌리는 거 있죠. 미르 몰약입니다. 2만원입니다. 자, 요거를 다 사용하시면 요거 다섯 개 되는 용량이 있어요. 7만원에 가고요. 자, 요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양은요. 생수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많이 병충해가 많이 왔다 이러면요. 두 개까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미르 몰약은요. 요런 효능들이 있어요. 활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요. 모든 재료는요.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인체에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영양제 오스모코트입니다. 7,000원이고요. 요거는요. 5, 6개월용. 개월수가 조금 좀 길게 가는 요런 영양제입니다. 펄라이트입니다. 50리트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택배비 포함 22,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원바이어 용토인데요. 15,000원인데요. 택배비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35리트예요. 자, 요거는 10리터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5,000원입니다. 요거 자. 자, 요거 세 개면 15,000원인데
5리터 어떻게 되냐고 하신답니다요. 포장이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요, 그쵸? 자, 요거는 코코피드를 발효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엽도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자, 여기에다가 마사나 펄라이트나 이런 걸 많이 섞어서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좋고요. 경석입니다. 자, 경석 2만원이고요. 자, 요건 사냐초예요. 사냐초 2만원이고요. 녹소토 2만원이고요. 생토볼 15,000원이고요. 요 생토볼은요, 7.5kg예요. 그리고 자, 요렇게 하에, 다육이, 수경, 난초, 어항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800도 고열에 구워가지고요, 풀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통기성, 살균성, 정화성, 다공성 요런 효능이 있고요. 자, 요거는요 이탈리안 볼이에요. 자, 요렇게 외국에서는 선인장도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요렇게 다 키운답니다요. 기공이 뽕뽕뽕뽕 나져 있어요. 가벼워요. 이게 굉장히 가벼운 요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름에 무름이 오는 식물 있죠. 그런 거에다 한 주먹씩 넣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란석이에요. 밑에 이렇게 배수층에다가 이렇게 저는 요 대립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15,000원이고요. 택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요거 저곡토 24,000원입니다. 녹소토 5,000원이고요. 자, 질석 3,000원이고요. 저곡토 소포장 5,000원이고요. 경석 소포장 5,000원이고요. 분탄 3,000원이고요. 펄라이트 작은 포장 3,000원입니다. 소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동이 다육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모내 화분이 이렇게 석점이 남아 있네요. 자, 요거 7만원인데 6만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토동이 다육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